우리는 실제 최근 다리 건강에 이상을 느낀다는 한 사람. 50세 이현경 씨를 만나봤다. 코로나19 이후 주로 자택 근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그녀. 제가 그 컴퓨터 작업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앉으면 한 3, 4시간 정도 계속 앉아있어요.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본 제작진. 오전 9시가 되자마자 3시간 동안 내리앉아 작업에 몰두하는데 12시경 약 20분간의 빠른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잠깐의 작업을 한 뒤 약 2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며 휴식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얼마나 걸었나 한번 봤더니 61걸음, 겨우 이거밖에 못 걸었어요. 아, 집에서 하루 종일 걸었는데? 네. 거의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리도 좀 아프고 하니까 잘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활동량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다리를 움직이는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현경 씨. 실제 한국 사람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하루 평균 8.2시간 동안 앉아서 시간을 보내며 다리를 방치시키고 있다는데. 신체 활동률이 떨어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평소 다리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장애나 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다리를 쓰지 않는 습관이 신종질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신종질환, 시팅 디지즈. 일명 의자병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질환은 오래 앉아 있으면서 다리를 쓰지 않는 위험성을 나타낸다. TV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업무나 취미 활동을 대부분 앉아서 소비하는 현대인들. 이것은 결국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노화선이 될 수 있다는데. 장시간 다리를 쓰지 않게 되면 심장으로 혈액을 올리는 종아리 펌핑 작용이 저하돼 혈액순환 장애가 유발되고, 다리 근육 또한 퇴화시켜 척추 디스크, 관절 질환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러 질환 중에서도 다리를 쓰지 않았을 때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려 90% 이상이라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쓰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질환이 있다.